네, 안녕하십니까. 깨만한 소원입니다.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사이다 폴 온라인. 솔직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넥슨이 친 EA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니드 포 스피드도 그렇고, 그, 피파도 그렇고, 이번에 타이탄 폴도 그렇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EA의 게임들을 살짝살짝씩이라도 그러니까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일단 소비자, 그러니까 유저층의 눈높이도 되게 높아지겠죠. 타이탄폴 온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오리진이나 스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지만 그래도 PC방에 가시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도 그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도 게임은 뭐 그렇게 막돈 주고 사는 느낌이 별로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즐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그니까 게임을 돈 주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니까 내가 그 게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이 나랑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도 생기고, 환불에 대해서도 살짝 좀 애매하죠. 스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환불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첫 번째로 튜토리얼. 두 번째로 그래픽. 세 번째로 무기 밸런스. 네 번째가 언급할 게 별로 생각이 잘안 나네요. 크기 좀 키우겠습니다. 24 정도만. 이렇게 하면 볼라나? 튜토리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그니까, 이동 튜토리얼에서는 제가, 그니까,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니까, 이동. 아, 잠시만. 최적화. 일단 다 쓸게요. 나열을 일단 다 하고 가겠습니다. 튜토리얼 그래픽 무기 밸런스 최적화. 그리고, 건의 사항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처음 시작 시 하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다만 좋았습니다. 다만 부터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면서 차라리 두어 해당 원작 게임이나 아니면은 드럼 PC가 쉬고 했더라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하는 식으로 타이탄이 오류가 생기는 식으로 뭐
너무. 아, 이건 좀 빼버립시다.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진행을 한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질 때 사람이 너무 많았던 점. 그러니까 했을 때 수류탄 수술을 했을 때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수술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했을 때 아닌 그냥 회화가 플레이어의 공격을 맞아주는 처음 시작 시 그러니까 수류탄 튜토리얼을 하시면은 그니까 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니까 일단 AI들이 정말로 많이 소환이 돼요. 그니까 그 수류탄을 맞으라고. 근데 그게 웃긴 게 그냥 근접 공격을 해도 되고 그냥 쏴도 돼요. 어차피 안 죽으니까요. 근데 게임 받아서 그냥 튜토리얼이란 게임을 또한 그래도 느낌을 받아 그냥 되게 좀 허술하다? 받았고요. 쓸 것이고 뭔가 여러 스킬들에 대해서도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로. 그러니까 벽집기도 제가 맵로딩에서 안 봤으면 몰랐을 것이고 수류탄 쿠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쿠킹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네. 한번더 띄우고. 에픽 어떤 아 이거 됐다 이게 18 맞나요? 하던 대로 하지만 넘어가지만 대로
나 가만히 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되게 멋져 보이지만,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오류가처럼 했습니다. 모래 이미지 되게 깨져 보여서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깨져 보여가지고 약간 좀 산티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부분 때문에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부분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부분 때문에 최적화가 될지는 몰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좀 그래픽이 구리다, 일보다 훨씬 더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기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무기 밸런스 최적화에 대해서도 뭐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무기 밸런스. 그니까, 알파 테스트라는 하에, 알파 테스트, 아, 자꾸 왜 이러냐. 잠시만요. 이거 18폰트로 좀 줄이고. 알파 테스트라는 명목 아래 알파 테스트 솔직히 일단은 피스톨 스마트 피스톨의 너프가 당연히 시급은 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석까지 해야겠니? 아, 미치겠다. 알. 생각을 하고, 그니까 라곤 합니다. 이외에.
스나이퍼에 관해서 이건 소모전에서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팀 데스매치에서는 타임 투 킬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라인을 보고 가만히 락원을 키고 쏘기만 해도 상대방은 그냥 한 방에 맞고 죽어요. 근데 하지만 소모전에서는 사거리가 불어 한 엄청 입니다. 이게 약간의 그렇기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외에 그러니까 예. 저는 주로 장착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소용하자. 현재 오버워치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오버워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니까 그니까 아케이드에서 대해보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로 우려를 한게 그렇게 나눠버리면 과연 누가 아케이드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상자를 얻기 위해서 라면은 당연히 얻죠. 오케이 하죠. 그니까 상자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아케이드를 하시는 거죠. 그니까 각 모드를 플레이하면 하나 그리고 승리를 할 때마다 승리를 그니까 몇번 승리할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주는 식으로 해서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몇 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과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니까, 캐릭터
벡터 슬롯 캐릭터에도 그게 있어. 캐릭터에도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능력치. 어디까지의 능력치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저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던 그렇게 선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로드아웃 세팅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정하게끔 로드아웃 세팅이 너무 없게 저는 그래도 랜덤 박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게 1%, 2% 확률 조작이 있다면은 그거는 걸고 넘어져야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능력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게 상위 1% 능력치다 한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력 5%, 공격력 5%, 뭐 연사속도 5% 그게 붙는다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대신에 공격력을 주되, 그러니까 공격력을 주되, 그러니까 뭐 이동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니면은 뭐 벽타기 하는데 뭐몇 초간 벽타기 하는데 몇 초간 지속 시간밖에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점프를 못 일, 그러니까 2단 점프를 못 한다거나 아예 점프를 아예 못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에 약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주는 것과 더불어서 약점이 있다면은 저는 밸런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외에도 튜토리얼에 대해서 좀 더, 네, 좋겠습니다. 일단 네, 이 정도가 될것 같네요. 네,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 시 처음 이동하는 튜토리얼에 대해서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뷰를 통해서 내가 튜토리얼을 시작을 해서 한다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전투부터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면서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네, 그래서 그걸 차라리 NPC가 나와서 그걸 차라리 돕는 식으로 한다면은
좀더 좋았을 것이고, 병 멈추기라던가 이외의 여러 스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 타이탄에 대해서도 튜토리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래픽적인 부분, 최성업을 하던 최하업을 하던 맵의 이미지적인 부분이 좀 약간 많이 깨져 보여요. 많이 깨져 보이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살짝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AI도 살짝 좀 좋지 못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더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뭐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졌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하시겠죠. 네. 무게 밸런스, 일단 당연히 스마트 피스톨이랑 스나이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피스톨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프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고, 스나이퍼에 대해서는 팀 데스매치에서만 당연히 셀 뿐이지 소모전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소모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꼭대기에 있고 시야가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맞추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애초에 타이탄폴 온라인 자체가 이동이 빠른, 스피드가 빠른 게임이기 때문에, 네, 스피드가 빠른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정이라던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마다 붙는 능력치라던가 뭐 로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하고, 장착 또한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오버워치의 예를 들었고요. 캐릭터도 능력치 붙는 칸이 존재했고, 능력치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생기면 좋죠.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좀더 늘면 좋죠. 무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동 속도가 빠르지만 뭐 방어력이 약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수 능력에 대해서 쿨타임이 줄지만, 대신에 내가 뭐 점프팩이라던가 다른 걸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건의가 돼버렸는데? 후기가 아니라? 네, 이 부분 말고는. 위에. 4개. 현재는 진행. 그러니까 해서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하면 해서 저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당연히 필가 그러면 오 마이 갓. 가요. 하지만 넥슨이 어떻게 별로 어떤 거 어떤 으로 근데 물론 그러니까 물론 만에 넥슨만의 한폴 온라인의 느낌이 살짝은 하지만, 테스트 알파 테스트니까요. 저는 되게 관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출시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스 온라인 2 서포터즈를 하면서 카스 온라인 2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카스 온라인 2를 이끌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서포터즈를 했고 그 방향으로 좀더 좋은 건의를 했을 뿐이죠. 하지만 타이탄폴 같은 경우에는 좀더큰 그리고 타이탄폴 2라는 좀더 괜찮은 게임이 있기 때문에 네.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더 우려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단 이거를 잠만 아 미친 아 이렇게 아니구나 어떻게 된 거야? 튜토리얼. 아, 그냥 잘렸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건 그래픽적인 부분인데? 아, 미치겠다. 어떻게 된 거니? 뭐 튜토리얼 이동 좋았습니다. 보답고요. 안정성 두어 끈 몸축이라던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네. 이 외에 나거나 간이 본다면 하하 진짜 힘들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제대로 썼는지. 처음 시작 시 이동 튜토리얼에 대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했고 죄송한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연장선으로 두어 뭐 아. 원작 게임의 신화 NPC를 만들어 그 NPC가 돕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심지 않습니다. 위에 스나이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트롤 C를 해주시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아, 살짝 좀 크게 적긴 했는데, 네. 수정. 아, 맞다. 잠시만요. 이거를 좀 크게를 못 적었네. 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리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긴 썼는데 나랑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근데 그 물어봤는데 어제 제 유튜브 댓글에서 댓글을 좀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그러니까 아직 타이탄폴 1에 없는 모드도 아직 있고 무기도 있고 맵도 아직은 덜 만들어져 있고 뭐 아직은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져온 건 맞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넥슨만의 그런 식으로 뭔가를 각색을 하겠죠. 뭔가 기대는 됩니다. 이 리뷰 영상 올릴 때 네, 제가 이렇게 적은 것도 다시 같이 링크를 걸어서 올릴 거니까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좀더 댓글 좀더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을 쓴다고 제가 좀 리뷰를 좀 길게 잡은 것 같긴 한데. 네, 여기까지입니다.